안녕하세요. 어제도 고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저는 지금 일산에 위치한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와 있고요. 이곳에서 오늘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코나 프라이빗 프리뷰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코나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N라인 모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이 신형 코나 세 가지 모델의 내외부 특징과 사양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코나 EV의 공동 시승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차량의 내외관만 살펴보는 행사라서요. 주행 특성 같은 것들은 다음 주 이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코나는 기존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셰시도 그대로지만 전방과 후방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본 모델인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두 개의 차량은 N라인입니다. 디자인이 차별화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기본 모델의 외관 디자인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나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플랫폼과 샤시를 그대로 이용한 상태에서 전면과 후면 그리고 측면에 약간의 변화를 줬어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전면부 램프류와 범퍼 형상입니다. 라데타 그릴도 달라졌죠? 가로로 길어진 형태인데요. 이건 기아차의 소렌토나 산타페처럼 라데타 그릴 일체형 헤드램프 디자인을 일부 차용한 거예요. 하지만 코나의 경우에는 헤드램프와 라데타 그릴이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독특한 DRL 디자인이었는데 신형 코나의 DRL과 엔진 후드 그리고 전면부 위쪽을 살펴보시면 왠지 스포츠카의 디자인을 닮은 듯 더 날렵해졌죠. 반면 요즘 현대차 디자인에 대해서 불만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곤충스러운 디자인 그쪽으로 좀 더 닮아졌어요. 물론 디자인에 대해서는 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싫고요. 어쨌든 기존보다는 많이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 코나 가솔린 터보 모델의 측면을 살펴보시면 기존처럼 범퍼 좌우 밑단에서 휠 하우스로 연결되는 부분에 클래딩이 그대로 적용됐어요. 하지만 클래딩의 재질이 기존의 합성 수지 코팅 형태가 아니라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의 컬러 배색이 달라졌고요. 측면부는 거의 동일합니다. 후륜 쪽의 휠하우스 클래딩 역시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뒷범퍼로 가면서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굴곡이 들어갔고요. 컬러 역시 합성 수지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은 메탈릭 페인트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의 골자는 램프 디자인 변경과 범퍼 하단에 붙어 있는 가니쉬 장식의 변경입니다. 램프 살펴보겠습니다. 후미등은 기존과 거의 흡사한데 기존보다는 조금 더 다듬어진 느낌이고요. 그 밑에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은 클리어 파츠 사용량이 많아져서 조금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 범퍼 형상은 살짝 바뀌었고 후방 범퍼 아래쪽 부분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커진 것은 물론이고 디자인도 조금 더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컬러 역시 금속 질감이 나도록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형상과 시트 디자인 그리고 대시보드 디자인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이런 디테일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로 확대됐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7단 DCT가 탑재됩니다. 일렬 보조석에 워크인 디바이스가 추가됐네요. 자세히 보면 컵홀더 부분에 엠바이언트 조명이 들어옵니다. 다만 이건 트림에 따라 다른데요. 참고로 현재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차량들은 인스퍼레이션 최고급 트림입니다. 2열 공간이 살짝 넓어졌는데요. 수치상으로는 18mm. 하지만 실제로 앉아보면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번엔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범퍼 형상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 형상은 동일합니다.
측면의 모양도 동일하고요. 다른 거라면 현재 보기에는 휠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사이드 미러가 기본 모델과 다르게 바디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옵션표를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후면부도 동일하고요. 예전 같으면 하이브리드 모델에 하이브리드 배지가 달려 나오는데요,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모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 모델과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지조차 달고 있지 않아요.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의 실내인데요, 가솔린 모델과 다른 점 있다면 계기판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정보가 가솔린 모델과는 다릅니다. 전기 모터가 사용되고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따로 표시합니다. 파이핑 색깔이 다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린 계열의 파이핑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2열인데요, 편의사항이나 모양은 가솔린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좌석 바닥의 높이도 차이가 없어요. 이 차에는 별도의 전기 모터용 배터리가 탑재되는 게 아니라 일반 차량의 전장을 돌리는 저전압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는 고전압 배터리가 하나로 통합된 일체형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별도로 2열 좌석 바닥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건데요. 다만 발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열 좌석 바닥에 이렇게 통풍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N9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N9 바디킷이 적용되어 있어요. 전면부 범퍼 형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엔 여기에 금속 질감에 도색이 되어 있는 클래딩이 적용되어 있지만 N9 같은 경우엔 바디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전조등 밑부분의 장식 역시 완전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메쉬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 휠하우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으로 서라운드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N라인 배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범퍼 위쪽 엔진룸 후드 앞쪽에 이런 에어 인테이크 모양의 장식이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장식입니다. 이거 실제로 뚫려 있진 않아요.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잉여인데 이걸 굳이 넣어야 했던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N라인 모델에는 전용 18인치 휠이 장착됩니다. 전면 펜더 끝단에 N라인 배지 또 한 번 들어가고요. 사이드 미러는 바디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기존 코나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부풀려진 휠하우스 클래딩이 제거되고 바디 컬러로 교체됐습니다. 가니쉬는 아래쪽에 얇게 위치를 바꿔서 적용됐습니다. 라인 자체가 스포츠 루킹,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측면 쪽에 붙어있는 여러가지 장식적 요소가 이런 날렵한 느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딩은 당연히 제거가 됐고요. 가니쉬조차 밑으로 보일락말락 살짝만 드러내져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다른데요, 후리운 힐하우스의 클래딩이 제거되면서 후면부 측면도 깔끔한 바디 컬러로 마감됐고 방향 지시등과 후진등 아래쪽 범퍼 위쪽에 이런 장식들도 추가됐습니다. 소나타 센시어스 같은 차량에서 볼 수 있는 부피가 큰 디퓨저가 적용됐고요. 싱글 트윈 배기 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패널 안쪽에는 특별한 장식이 없고요. 내부 형상과 기본적인 컬러 배색은 가솔린 터보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과 동일하지만 기존 현대자동차 스포츠 모델들이 그렇듯이 가죽 좌석에 레드 스티치와 레드 파이핑을 추가해서 차별화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특별히 여기에 N 엠블렘이 자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도 레드 스티치와 N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마감된 스포츠 페달, 그리고 변속기 UI는 레드 포인트와 레드 스티치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드라이브 선택 다이얼과 오른쪽에 사륜구동 설정 버튼이 한 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버튼과 다이얼은 사륜구동 차량에만 탑재되는 겁니다. 요건 이렇게 돌려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형 코나 N라인 모델의 2열도 기본적인 형상과 디자인은 다른 모델들과 동일하고요. 가죽 시트에 레드 스티치가 들어간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의 차박 열풍인데요. 어김없이 차박 관련된 디스플레이가 있네요. 2열을 젖히고 차의 적재한 부분에 누웠을 때 과연 편안한 차박이 가능할지 직접 누워보겠습니다. 일단 적재한 입구가 작기 때문에 머리가 그대로 닿습니다. 머리를 한참 숙이고 아이고 눕기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네. 조금 힘들게 누웠는데요. 이 상태에서 위에 공간을 보면 공간은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누운 상태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봤는데요. 머리가 1열 등받이에 닿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실제 취침은 불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1열을 앞으로 바짝 당기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발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발뿐 아니라 종아리 일부도 차 밖으로 나가요. 따라서 투싼은 차박보다는 차크닉 혹은 카크닉이라고 하죠. 차량을 이용한 피크닉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한 공간에 앉아서 놀 수 있을까요? 성인은 앉아있지 못합니다. 참고로 제 키가 177cm이고 전 앉아있을 수 없어요. 이 정도라면 키가 157cm인 초등학교 4학년 제 딸도 여기에 앉아있으면 머리가 천장에 꽉 닿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 국내에 출시된 코나 페이스리프트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N라인의 간단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여기는 경기도 고양 일산에 위치한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입니다. 영상 내용 도움되시고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